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만 픽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 14년식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13만 킬로 정도 좀 넘게 탔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330 AWD 모던 등급입니다. 이 녀석 아주 저렴한 가격 1,400만 원대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녀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차의 장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차량을 특별히 오늘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기도 먼저 잠깐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량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량의 장점 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바로 H트랙스 사륜구동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330이라서 연비면에서도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죠. 그게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격이죠. 1,400만원대에 13만 킬로 주행이라면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주행거리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1,400만원대면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세 번째 장점, 이 차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트레드 자체가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품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아주 새 것입니다. 그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앞타이어는 대략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뒷타이어만큼은 아니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뒷타이어만이라도 신품으로 장착한 게 어디겠나요?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차의 네 번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트의 운전석 상태고요. 나빠보이지는 않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잘 작동이 됩니다. 뒷부분에도 한번 볼게요. 뒷부분의 시트 상태는 정말 울트라 A급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보관 상태가 아주 괜찮습니다.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뒷좌석의 공간은 역시나 대형차답게 아주 넓적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공적 이구가 들어가고요. 매트는 이런 식으로 정품 매트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자, 후석에 암레스트고요. 이런 식으로 열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커플도 이구가 들어가고요. DIS로 이렇게 라디오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시트는 정말 아주아주 깨끗한 상태에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정말 깨끗한 상태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이 부분도 우드그레인이 이쁘게 잘 들어가고요. 손잡이 크롬과 이쪽 손잡이 부분도 헤어짐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또한 루프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녀석이죠. 어떤가요? 루프에 썰루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대가 1,400대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썰루프가 루프에 있었다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100만원이나 무려 껑충 뛰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시동을 켜볼게요. 하늘을 넣어주세요. 독수리에 천사투 날개가 보입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보이고요. 모드 기능도 보입니다. 또한 핸들 부분에도 이렇게 까짐이 없는 부분 확인이 되십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메뉴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듀오 캐치와 트렁크 캐치가 들어가고요. 손잡이는 항상 이렇게 스위치는 항상 눌러보셔야 됩니다. 우드 그레인과 크롬과의 조합. 우드는 상당히 진한 밤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멋지게 이렇게 우드등이 잘 들어갑니다. 실내에는 현재 주유가 많이 없는 상태이고요. 후방 카메라는 컬러가 아주 잘 나옵니다.
위쪽엔 하이패스와 또한 블루링크가 들어가는 그런 녀석이죠. 자, 밑으로 내리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고요.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녀석이죠. 자, 기아 레버가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갑니다. 컵홀더는 2구가 들어가고요. 이 차의 멋진 장점, 바로 차 키가 두 개라는 점입니다.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이 차 키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 개만 지녀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선 3단계와 통풍 3단계가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고요. 주차 시스템과 핸들 열선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과 미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레스트가 잘 오픈이 되고요. 조수석의 시트 상태 또한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어떤가요? 전방 헤드라이트 부분과 또한 밑으로 안개등을 감싼 크롬 부분도 전혀 깨진 부위도 없고요. 단차 부분도 없는 모습이 아주 잘 확인이 됩니다. 또한 크롬 부분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멋진 검지기가 들어가고요. 또한 범퍼 부분에도 이렇게 깨진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중고차 구매하실 때 유의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차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또한 본닛의 단차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전부 크롬으로 사이드를 마무리한 모습은 상당히 고급지고 럭셔리한 모습이죠. 또한 트렁크 리드 부분도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는지 앞뒤 범퍼는 항상 많은 딜러분들께서 도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지기도 들어가고요. 또한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아주 멋지게 장착된 그런 녀석이죠. 마찬가지로 조수석 부분도 단차가 있는지 이렇게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도어 부분도 깨진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중앙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스테프 부분도 크롬 밑으로도 디스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뭉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네요. 다만 아쉽게도 휠에 기스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스가 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기스 부분은 휠의 기스 부분은 복원도 됩니다. 짝당 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휠 복원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혹여라도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저희 굿모닝 트럭들 홈페이지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차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직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카톡 중에 전화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